지기동 닭발의 전설. 때는 바야흐로 1970년 벽동의 시대. 제기동에서도 한창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시절 주머니 가난한 학생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양 많은 국수를 먹어도 그때뿐. 돌아서면 배가 꺼지기 일쑤. 아,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이때 보다 못한 사장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 가격이 싼 닭발에 양념을 해서 학생들에게 준 것인데. 눈이 번져. 맛있다. 든든하다.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드는 닭발의 맛은 입소문을 타고 마침내 정식 메뉴로 등극. 이 제기동 닭발 골목을 만드는 결정적 힘이 된 것이었다. 역사가 있네요.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 이상 제기동 닭발의 전설이었습니다. 저렇게 거창하게. 강산이 네 번 바뀔 동안 묵묵히 골목을 지켜온 닭발. 사람들 맛도 맛있지만 또 다른 매력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음식이 너무 좋으셔서 여기서 먹으면 진짜 진탕 먹고 그냥 만원 가고. 부담 없는 가격에 넘치는 인심까지 더한 제기동 닭발 골목.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나갈 수 없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죠. 어느덧 모두가 잠든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 불을 켜고 있는 가게가 있네요. 아직 장사 중이세요? 오늘 밤이 이 세상 마지막이라도 되는 듯이 이야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승희.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아니, 옮겨 다니시면서? 옮겨야죠, 계속 옮겨야죠. 왜냐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몇 차예요? 큰일 하시네요. 그게 다 닭발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눈물이십니다. 사장님에게도 보충은 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슬리퍼 대신 남아있는 신발. 우리 슬리퍼를 신고 가고 지 신발을 수리차서 입잖아.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방금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멀쩡히 인사하며 가던 손님. 그런데 신발에 슬리퍼 맞네요. 이제는 우선 올릴 정도로 내공이 쌓였는데요. 또 와야겠네요. 시장 상권을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도 11년이면 회사는 12년 차. 아... 여기서 별 얼마나 무슨 일이 많이 겪었나는 생각해봐. 새벽 4시가 되자 드디어 가게 문을 닫는데요. 골목 역시 숨가쁘게 바빴던 하루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따라 제기동 닭발 골목이 잠에서 빨리 깨어나는데요. 잤어, 어디서? 고대 애들이 금요일이야 예약 있고 그래서 빨리 나온 거야. 전용 예약 창구인 달력이 꽉 차 있는 걸 보니 오늘 하루도 매우 바쁘겠습니다.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듯이 닭발 골목 역시 똑같아 보여도 각자 다른 손맛을 자랑하는데요. 그래도 변함없는 맛을 위해 똑같이 지키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바람 좀 풀어줘. 어? 여름도 다 지나간 마당에 웬 선풍기예요? 얘를 안 맞으면은 이게 굳어가지고 콜랑이 탱크가 단단해져가지고 나중에 선풍화처럼 이제 안 떨어져. 뼈만 빠져. 뭉치지 않게 찬바람을 골고루 닭발에 쐬어줘야 비로소 맛있는 닭발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닭발 골목의 주인들은 서로 같지만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저녁을 준비합니다. 땅거미 가진 저녁. 이곳 닭발 골목에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애들 몰려드네요. 목 빼놓고 기다리던 닭발. 새빨간 닭발이 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역시 닭발은 뜯어야 제맛이죠. 어느새 제기동 닭발 골목 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뒤쪽 뭐예요? 떨리는 첫 경험을 앞둔 테이블도 있는데요. 어때요? 기분이? 떨려요. 빨리 먹으면서 떨려. 먹으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느낌이요. 아마 앞으로 계속 드시고 싶을 네? 거예요. 아니 장갑 끼고 젓가락 쓰는 거예요. 아니 손으로 먹어야죠. 이곳은 바쁘게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쉼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런데 옛날에 선배들한테 이어서 왔던데 오는 사람들이 언제 먹어야 돼? 그냥 흔들면 그냥 막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그냥 그게 다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간도 닭발 한 입이면 따스한 위로가 되는데요. 이 또한 이곳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